라트님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제가 요즘 생각이 드는 거는요, 아 퍼스널 컬러가 정말 대중화되었구나 그런 생각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수의 젊은 여성들만 퍼스널 컬러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퍼스널 컬러 관심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전부 이렇게 다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지고 있는 메이크업 제품으로 나의 퍼스널 컬러를 짐작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건 짐작입니다. 퍼스널 컬러는 사실은 숙련된 전문가한테 확실하게 받으시는 게 좋지만 진단받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짐작을 통해서 좀 더 나다운 모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웜톤 모델, 쿨톤 모델 직접 모시고요. 자가 진단법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웜톤 모델로 나오신 저희 채널의 PD님이세요. 임PD님, 예전에 웜톤으로 진단을 해드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색소가 나타나는 게 어디일까요? 나의 얼굴, 그 다음 헤어 컬러, 눈동자 컬러일 거예요. 그러면 얼굴에 메이크업 지우시고요. 자연광이나 아니면 형광등 하얀색 불빛 앞에 앉으셔서요. 한 50cm, 30cm 앞에 거울을 한번 보세요. 피부, 옐로우끼 많이 돌죠? 물론 옐로우끼가 돈다고 다 웜톤은 아니지만 굉장히 노란끼가 도는 피부톤이시고요. 눈동자 혹시 보시겠어요? 눈동자 굉장히 밝아요. 거울 보셨을 때 나의 눈동자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는 분들 많지 않은데요. 오늘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눈동자의 컬러가 굉장히 맑은 그런 브라운인데요. 또렷해요. 이런 분들은 보통 봄에 퍼스널 컬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미지가 귀염귀염하죠. 네, 그런 분들이 봄 웜톤이신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약간 아이보리 컬러의 옷을 입었어요. 아이보리 컬러가 나한테 착붙이신 분들이 웜톤이시고요. 화이트가 더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쿨톤이 많으시죠. 립스틱 평소에 어떤 거 바르세요? 예전에는 그냥 유행하는 컬러를 많이 네. 발랐었는데 요즘에는 좀 공부를 해서 그래도 코랄 컬러나 아니면 좀 그래도 오렌지기가 좋은 그런 레드를 많이 바르는 것 같아요. 역시 배워야 돼요, 사람은. 그러면 우리 일단 집에 가지고 계신 메이크업 제품들을 한번 보시는데요. 이 비비도 이게 웜톤 쿨톤 있는 거 아세요, 혹시?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이나 이런 거 자기 컬러에 맞춰서 하는 건데 비비가 참 바르기 편하게 팩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얼굴이 하나도 뜨는 게 없잖아요. 약간 지금 옐로우끼가 들어가 있는 비비거든요. 일단 우리 PD님 이렇게 맑은 핑크빛 립스틱 한번 발라보실게요. 여름 쿨톤의 립스틱 발랐거든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립스틱 중에서 핑크끼 머금은 그런 립스틱, 이름만 들어도 사실 핑크가 들어갔던 그런 립스틱들 바르시면 되는데요. 어떤 걸 보시는 거냐, 발랐을 때 내 얼굴이 조금 더 깨끗해지고 화사해지고 윤기 나는 거, 그런 거, 그리고 얼굴하고 전체적인 조화로운 걸 보는 건데요. 지금 립스틱 컬러 너무 예쁘지만 얼굴하고 따로 놀아요. 눈동자 컬러하고도 좀 따로 놀고요.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름 쿨톤 발라봤고요. 겨울 쿨톤 한번 발라볼게요. 겨울 쿨톤은요, 조금 더 색감이 진한 이런 컬러거든요. 약간 와인빛이 들어가. 아, 제가 오늘 바른 컬러. 이런 컬러 한번 발라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름 쿨톤과 겨울 쿨톤의 차이점은요, 여름 쿨톤은 조금 더 맑고 투명한 컬러들이 주를 이룬다면 겨울 쿨톤은 약간 톤 다운된 어두운 컬러들이 더 많거든요. 얘는 어떤가요? 얼굴이 조금 더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 보시면 사실 큰 변화 모르실 수 있는데요. 뭘 보시면 되냐면요, 얼굴 입술 주변이 조금 어두워지는지 환해지는지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레어카인드의 칠리페퍼라는 가을 웜톤한테 어울리는 컬러인데요. 이거 발랐을 때 겨울 쿨톤보단 낫지만 역시 얼굴이 좀 캄캄해지고 어두워지고 표정이 그닥 좋지 않으시네요. 그러면 우리 혜진 PD님께 제일 잘 어울리는 우리 봄 웜톤의 립스틱 추천드릴게요.
봄에 웜톤 립스틱 발랐어요. 지금 안나수의 사공을 발랐는데요. 약간 오렌지를 머금은 듯한 그런 컬러를 대니까 얼굴이 훨씬 더 화사하고 생기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나의 색소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립스틱 약간 핑크 계열, 그 다음에는 피치 계열이나 오렌지 계열 그렇게 나눠서 발라보셨을 때 어떤 게 나의 입술이 깨끗하게 보이고 입술 주변에 검은기가 올라오지 않고 얼굴하고 잘 조화되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쿨톤 모델 우리 바이어의 제니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쿨톤의 완전히 그 대표적인 인물이신데 딱 보세요. 왜 쿨톤이냐면 피부 저랑 비교되네요. 굉장히 핑크핑크하시죠. 일단 피부가 좀 얇으세요. 아, 나 피부 얇아서 좀 홍조도 잘 생기고 예민하고 민감하다. 그렇죠. 네. 네. 그런 분들이 쿨톤이 많으시고요. 머리 보시면 좀 염색하신 거예요? 아니요, 안 했어요. 염색 안 하셨는데 갈색 노란기 전혀 없으시죠. 자연스러운 블랙이고요. 머리 굉장히 얇고 숱이 없으세요. 이런 분들이 여름 쿨톤. 저는 겨울 쿨톤인데 머리 조금 더 진하고 머리 지금 두껍고 모발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쿨톤도 여름과 겨울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특히나 여름 쿨톤이신 분들은요 빨갛게 익었다가 잘 돌아오시고요. 썬텐 잘 안 돼요. 근데 웜톤들은 어떨까요? 은근히 타죠. 네, 은근히 쫙 썬텐 잘 되고 잘 타니까 아무래도 잡티가 좀 잘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쿨톤인 제니 선생님께 웜톤을 올렸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리고 잘 받는 쿨톤에 핑크 계열, 뭐 퍼플 계열 그런 거 올렸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을 웜톤에 립스틱 바르니까요. 입술 주변 좀 까매지셨어요.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보통 내가 좋아하는 립스틱 바르면 예쁘네 막 그러고 항상 써보지 않은 거 쓰시면 바르면 별로 막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셔야 되는데요. 이 얼굴에 화사한기가 딱 죽었고요. 활자도 좀 생기신 것 같고요. 얼굴에 붉은기도 많이 올라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컬러는 여름 쿨톤한테 별로신 거죠. 그럼 이번에는 봄에 웜톤 컬러, 오렌지가 도는 피치 컬러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을 웜톤보다 조금 더 화사한 오렌지기 도는 봄의 웜톤인데요. 얘 또한 화사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제니쌤이 겨울 쿨톤 바르셨죠? 네. 나쁘진 않으신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굴이 화사함은 떨어져요. 제가 늘 보던 여름 쿨톤 립스틱과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여름 쿨톤 립스틱 바르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쁘죠? 여름 쿨톤이 핑크, 맑은색 핑크를 발랐을 때가 얼굴이 조금 더 하얘 보이고 윤기 나는 거. 나한테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를 컬러가 밝아지고 어두워진 것도 보지만 윤기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잡티가 더 올라오는지 보시고요. 입술 위에 여자분들도 여기에 콧수염 있잖아요. 콧수염이 좀 진해지는 컬러는 나랑 좀 안 어울리는 컬러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면 좋은데요. 이거 안나수이의 피니쉬 파우더예요. 이제 이게 컬러가 여러 가지로 보라색, 초록색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초록색 같은 경우는 얼굴 이렇게 붉어졌을 때 살짝 두들겨 주시면은 붉은기도 잡고요. 또 요즘에는 마스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때문에 메이크업이 묻어날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런 거 파우더 처리해주면 메이크업이 덜 묻어나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얼굴이 약간 노란기가 돌아서 보라색 바르려고요. 우리 립스틱으로 알아보는 나의 퍼스널 컬러 제가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드리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대부분들은 좀 익숙한 거 내가 자주 바르던 게 다 예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 객관적으로 친구분들, 가족분들한테 물어보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퍼스널 컬러 봄 웜톤이라면 이렇게 오렌지기가 들어가는 피치 컬러라던가 이제 그런 게 잘 어울리실 거예요. 코랄 컬러들. 근데 여기서도 사실 라이트 브라이트가 있는데 라이트 컬러는 코랄 톤이 조금 더 잘 어울리시고요.
같고요. 그리고 브라이트는 오렌지기가 들어간 거 그런 게 어울리시고요. 여름 쿨톤 같은 경우는 핑크, 맑은 핑크 아니면 약간의 화이트기가 들어간 것들 그런 게 여름 쿨톤한테 잘 어울리고요. 가을 같은 경우는 브라운이나 뭐 칠리 컬러 약간 딥한 컬러들이 아무래도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가을에 뮤트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 좀 약간 MLBB식으로 톤다운된 그런 부드러운 컬러도 잘 어울리고요. 마지막으로 겨울 쿨톤 같은 경우는 좀 핑크보다 톤 다운된 그래서 체리 컬러, 그레이프, 퍼플 그런 게가 조금 도는 핑크가 좀 더 잘 어울릴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요 퍼스널 컬러 진단하러 오시는 건 사실 드레이핑 때문이거든요. 근데 드레이프 그 천들 다 사실 수 없으시니까 사실 색지 우리 문방구에 가면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색지로도 우리의 퍼스널 컬러 좀 알아볼 수 있거든요. 같은 레드인데 노란기가 좀 도는 레드와 얘는 푸른기가 도는 레드 옐로우인데 머스타드 옐로우 좀 어두운 옐로우와 아주 레몬 옐로우 같은 컬러들 비교해보세요. 얼굴이 갑자기 활짝 여러분들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요 컬러 됐을 때랑 요거 딱 됐을 때 첫 번째 색상에 노란기가 올라와요. 제 얼굴에 노란기가 많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활자가 진해지고요. 눈 밑에가 칙칙해지고 입술 주변이 어두워지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거 어떤가요? 좀 더 또렷해 보지 않나요?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피부도 조금 더 탄력 있어 보이고요. 얼굴도 조금 또렷해 보이는 거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 살구 컬러 이런 거 되잖아요. 그러면은 얼굴 굉장히 어두워 보이고 칙칙해 보이고 힘 빠져 보이고 아파 보여요. 핑크가 조금 더 생동감 있고 화사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색지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퍼스널 컬러 드레이핑 천 대신에 활용해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팬디페 나래찾는 TV 우리 안나수이에서 주신 이런 예쁜 제품들하고 그리고 저희가 컨설팅 때 추천해드리는 제품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퍼스널 컬러를 자가진단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여기에서 안나수이에서 이 향기로운 로즈빛의 바디 제품도 선물로 주셨는데 제가 이거 깜빡 잊고 소개를 못해드렸네요. 로지향이니까 좀 은은하게 여성미를 뿜뿜하고 싶으신 분들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특히나 왠지 저는 안나수이의 이 컬러들은 굉장히 쿨톤이신 분들한테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패키지도 예쁘니까 쿨톤인 친구한테 선물하시면 또 굉장히 더 사랑받으실 것 같네요. 여러분들 퍼스널 컬러 자가진단하는 거 사실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전문가가 있는 거고요. 정확한 건 전문가 통해서 나의 퍼스널 컬러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약식으로나마 나의 컬러가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댁에 갖고 계신 립스틱 컬러나 아니면 종이들 이용하셔서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거 잘 어울리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한테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더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팬대표의 나를 찾는 TV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밌는 소재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네, 공유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